제24 SG골프 더메트 챔피언십.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프로골퍼 박다선입니다. 네, 경기를 쭉 치르다 보면 분명 필드 해설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본게임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정말 잘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라이징 선 김상훈 선수가 그렇죠. 필드에선 3위로 올라왔는데 매치를 시작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우드샷을 필두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차연 프로와의 호흡도 기가 막히죠? 맞습니다.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차연 프로와 정말 상호 보완의 정석을 보여주는 라이징 선 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3승 도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상대가 막강하다고 들었어요. 오늘 매치 시작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필드에선 1위로 올라온 팀과 붙게 됐거든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경기를 치를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3연승에 도전하는 라이징 선 팀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김상환 선수와 이차연 프로가 연승 숫자를 3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이에 맞서는 팀은 연승가도 팀입니다. 필드에선 1위로 올라온 김태현 선수와 홍지우 프로가 3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두근두근 기대되는 오늘 매치 라이징 선 팀과 연승 가도 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라이징 선 팀. 이차연 프로 왜 눈 마주치자마자 웃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요? 시작부터 기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하이텐션. 아, 지금 이차연 프로가 오늘 네.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텐션이 높은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오늘.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아니요,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정신줄 놓고 편하게 치자. 이런 컨셉 처음이에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데. 태연 편하게 치자. 편하게 네. 치자. 아니, 지금 김상훈 선수가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이 팀워크 괜찮은 겁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이차연 프로가 지금 빵 터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저는 헷갈린데요. 오늘 아침에 뭐 서로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몇 번 봤다고 좀 편해져서 이제 좀 부담 갖지 말고 저번 경기에 제가 너무 부담 갖고 친 것 같아가지고 반성 많이 했고 오늘은 좀 그렇게 치지 말자 재밌게 좀 쳐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드라이버 놓고 오셨나요? 네, 집에 있습니다. 오늘도 드라이버를 아예 가져오지 않으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상대하는 팀이 굉장히 막강한 팀입니다. 필드에선 1위를 차지한 팀과 맞붙게 됐거든요. 좀 소문 들으셨어요? 엄청 잘 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저희 플레이만 딱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승 가도팀 만나봐야겠죠. 홍재우 프로 그리고 김태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상대팀의 웃음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저 홍재우 프로도 웃음이 나오네요. 아이, 저희도 만만치 않은 텐션으로 오늘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그렇게 막 너무 크게 웃고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원래 항상 이런 밝은 텐션이셨어가지고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홍지우 프로도 텐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상대하는 김태현 선수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길게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는데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많이 풀어드리면서 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니 김태환 선수 긴장을 많이 하신 김에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좀 팀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준비는 없었는데 그냥 뭐 연승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그냥 연승 가도록 주장했습니다. 필드에선 1위로 올라오셨어요. 쇼다연이 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딱히 적을 게 없어서 그래요. 경선한 말씀. 딱히 적을 게 없어서 쇼다연. 다른 것도 다 괜찮으시죠? 뭐 무난합니다. 네. 무난한데 특히 그중에 쇼다연이 스특기다. 상대팀은 사실 정말 연승 가도를 말 그대로 달리고 있어요. 오늘 3승에 도전하고 있는 라이딩 선인데요. 저지하기 위해서 뭔가 필살기 준비한 게 있다면 홍지우 프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제 시합을 뛰고 와서 지금 네, 많이 갇혀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 1등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 뭔가 좀 더 믿으면서 하면은 좋은 플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이 살아있다. 네. 김태환 선수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살아있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믿고 맡기고 홍지윤 프로를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결과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지체하지 않고 1번홀로 가보겠습니다.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크린과 필드 예선을 통해 선발되는데요. 스크린 예선을 통과한 상위 12명이 필드 예선을 치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프로골퍼와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각 매치에서 승리한 팀은 계속 출전하는 연승제로 5연승 달성 시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게 됩니다. 경기는 9홀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번 홀과 파3 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펼쳐지고 나머지 홀은 포섬 매치와 싱글 매치로 경기를 치릅니다. 2승을 달성하면 팀당 100만 원의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승수를 쌓을수록 상금은 누적됩니다. 5연승을 달성해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게 되면 200만 원의 추가 상금은 물론 캐디백과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도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에 도전해보시죠.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진행되는 1번 홀은 모든 선수가 티샷합니다. 35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오른쪽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당겨지는 티샷이 나올 수가 있죠. 오늘 핀에이치는 그린 중앙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티샷이 약간 왼쪽으로 당겨져도 핀을 공략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긴장되는 1번 홀 티샷. 첫 번째 선수는 김상환 선수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우드 티샷을 선택했는데요. 결과는? 좋습니다. 네, 페어웨이를 지켰습니다. 지 않았어요. 완전 잘 쳤다. 자, 이제 다음은 연승가도 홍지우 프로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시합 감이 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더매치가 긴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프로가 아마추어랑 플레이를 하면서 잘 쳐야겠다는 부담감이 더 작용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더매치 챔피언십입니다. 굿샷. 라이징선 이차윤 프로의 티샷의 방향은요? 약간 왼쪽이네요. 역시 프로들도 긴장되는 1번 홀 티샷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연승가도 김태환 선수입니다. 굿샷! 오, 자신감 있는 스윙. 결과는? 굉장히 멀리 나왔어요. 장타자네요. 김태환 선수 좋았습니다. 어때요, 오늘? 오늘은 첫 틀에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제가 방향을 저쪽 본 것 같아요. 근데 저쪽이 그늘이라 시원해. 시원하기 위해서. 시원하기 위해서 방향을 포기했어. 저쪽이 시원해서 저쪽이 많이 가더라고, 사람들이. 일본 홀 왼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쪽이 시원하군요. 나무 그늘이 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왼쪽으로 가는지 시원해서 갔군요. 연승가도 팀은 지금 아마추어 선수의 볼을 선택한 것 같고요. 오, 라이징선 팀도 마찬가지네요. 약간 발끝 내리막에서의 샷이었는데요. 앞돈을 이어받은 이차현 프로. 아이언 샷값 정말 좋았습니다. 이차현 프로의 아이언 샷. 감사합니다. 나이스. 다시 한번 보시죠. 약간 발끝 내리막 상황에서의 샷인데요. 랜딩 지점이 정말 기가 막혔죠.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번엔 홍지우 프로의 차례. 샷. 연승 가도 팀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올라왔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투혼 궁녀 성공합니다. 땅 가는 거 잘 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팽팽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번홀부터 이렇게 팽팽할지는 몰랐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버디 찬스예요. 자, 연승 가도 팀은 내리막 경사가 다소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브레이크, 좌우 브레이크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충분히 찬스를 살릴 수 있는 위치예요. 김태환 선수가 버디펏 준비합니다. 자, 버디펏. 오, 좋은데요? 스피드가. 조금 부족했네요. 네, 컨스트 받으면서 연승 가도 팀은 컨스트 8호 먼저 홀아웃을 하고요. 이제 남은 건 라이징 선 팀의 짧은 버디펏입니다. 아, 라이징 선 팀이 말이죠. 오프닝 때부터 뭔가 텐션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샷감도 정말 대단합니다. 티샷도 좋았고 지금 2000 프로의 두 번째 샷이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하, 이거 놓칠 수 없는데. 아, 정말 가까운 거리에 버디 찬스입니다. 네, 과연 라이징 선 김상환 선수가 버디펏 성공시킬지. 버디펏. 성공시킵니다. 7번부터 아주 깔끔한데요. 와, 대단합니다. 1번부터 버디를 성공시킨 라이징 선 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아, 오늘 경기 재밌습니다. 싱글 매치로 진행되는 2번 홀 양팀 프로들이 플레이합니다. 33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티샷이 오른쪽 페어의 벙커만 피한다면 무난하게 홀을 공략할 수 있고요. 짧은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홀이죠.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차현 프로의 티샷. 샷. 감사합니다. 오, 잘 나왔어요. 이차현 프로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거리가 조금씩 늦은 것 같아요. 경기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 이 더매치 특성상 연승하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호흡도 잘 맞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홍주일 프로의 티샷. 샷. 네, 페어웨이 한가운데 잘 떨어졌습니다. 네, 스시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 코스 특성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눈에 익을수록 좀 더 자신감 있는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코스를 모르면 공략하기 어려운 골프장입니다. 네. 지금 약간 빵빵 못 치고 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많이 쉬는 것 같아요. 네. 홍주일 프로가 약간 허리가 불편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첫 출전 도전장을 내민 만큼 열심히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샷. 자, 홍주일 프로의 두 번째 샷. 7번 아이언으로 공략했는데요. 와, 굿샷입니다. 허리 아프다라는 건 핑계 아닐까요? 너무 잘 치는데요. 잘 붙은 것 같은데. 탑볼 쳤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저 몰랐어요. 탑볼 친지 굿샷인 줄 알았거든요. 굿샷. 자, 라징선 이차현 프로는 어떨까요? 우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네요. 버디 찬스. 1번 홀에 이어서 2번 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 오늘 네. 경기가 시작부터 너무 후끈 달아오릅니다. 지금 양팀 프로 선수들 모두 좋은 버디 찬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먼저 연승 가도 외 홍주우 프로가 버디펏 준비합니다. 약간의 오르막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위치예요. 샷 감이 살아있다고 했던 홍주 프로인데요. 버디? 버디? 아, 살짝 비껴 지나가네요. 아, 그래도 과감한 스트로크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컨시드 8을 기록하는 연승 가도의 홍주 프로. 오늘 네. 라이징 선 이차현 프로가 네. 감이 좋습니다. 정신줄을 넣었다고 했죠. 부담감을 내려놔서 그런가요? 굉장히 또 좋은 버디 찬스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 과연 이차현 프로 1번 홀에 이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왼쪽에서 오른쪽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있는 위치예요.
버디퍼? 버디퍼?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아, 이건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라이징 선 2차전 프로도 컨시스트 8을 기록하면서 이번 홀은 승부가 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라이징 선이 원업입니다. 3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양 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티샷합니다. 자, 먼저 라이징 선 김상환 선수. 5번 우드 티샷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잘 떨어졌습니다. 자, 연승가도 김태환 선수. 그쪽 안 되는데. 페널티 구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승가도 홍주혁 프로 이제 세 번째 샷을 시도하는데요. 나 빼드라고 했는데 패드예요. 연승가도 팀 고비입니다. 반면 이차연 프로는 어떨지. 차분하게 샷. 두 번째 샷을 시도했고요. 와, 나이스!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이 넘어가기 전에 오랐어요. 이 홀은 기권하고. 네, 기권. 네. 연승가도 팀 3번 홀에서 기브업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되면 라이징 선 팀이 투업으로 앞서가네요. 4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이차연 프로와 홍지우 프로가 티샷합니다. 411m로 플레이가 되는 오르막 우도굴의 파5 홀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가 되는 전장은 더 길죠.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라이징 선 이차연 프로가 티샷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샷감이 굉장히 좋은 이차연 프로입니다. 굿샷! 당겨졌다. 처음 보는 리액션인데요. 조금 당겨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멀리 갔다. 괜찮습니다. 오늘 뭘 해도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홍지우 프로의 티샷. 굿샷. 감사합니다. 치자마자 굿샷을 외쳐준 동반자들. 홍주 프로도 정말 멀리 나왔습니다. 저기서 얼마나 남을까요, 거리가? 오르막이라 거의 한 240 남아요. 240? 제가 그 다음 저잖아요. 네. 제가 780 좋아하니까 그 정도 잘라가셔도 좋고. 네네네네. 뭐 7번이나 유틸로 끊어가기 그냥. 네. 유틸 편하게 쳐도. 신무기를 또 여기서 또 멋지게 써부어든지. 자, 먼저 라이징 선 김성환 선수가 준비하게 되는데요. 편안하게 유틸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작전을 짰거든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저희도 못 봤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낙에 깔려서 뱀처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살아있으면 끝났어. 살아있는데, 네, 아직 긴장이 안 풀렸나 봐요. 계속 낮게가. 그쵸, 살아있으면 된 거죠. 자, 이번엔 연승가도 김태환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굿샷! 이번에도 자신감 넘치는 샷! 좋아요. 홍지우 프로가 딱 70m나 80m 좋아한다고 했는데 거의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남겨줬습니다. 자, 라이징 선 팀의 볼의 위치. 아직 좀 상당히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차윤 프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130m 세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굿샷. 소리는 약간 얇게 맞은 것 같은데요. 조금 짧았네요. 이번에는 핀에 가깝게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린 주변까지 왔고요.
자, 이제 홍주유 프로 좋아하는 거리가 남았어요. 80m 세 번째 샷. 샷. 핀 하이로. 와. 와.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그냥 맞으면 되는데. 네. 와. 다시 한번 보시죠. 와, 70~80m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도 있었네요. 와, 샷익을 될 뻔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영광을 김태환 선수 오늘 처음 웃는 것 같은데요. 네, 활짝 웃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컨시드 버디를 기록하면서 연승가도 팀 홀아웃을 합니다. 어차피 마지막 샷이니까 그냥 자신 있게 굴릴게요. 라이징선 김상환 선수 피칭 웨지로 굴리는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자신 있게. 네, 이미 승부는 한 가름이 났죠. 자, 연승가도 팀이 컨시드 버디를 기록하면서 한 홀 따라잡았고요. 라이징 선이 원업입니다. 4번 홀 현재까지 라이징 선 팀이 연승가도 팀의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 연승가도 팀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아요. 네. 라이징 선 팀 출발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연승가도 팀이 뭔가 분위기를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중후반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과연 연승가도 팀이 한 홀차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지, 라이징 선 팀이 연승의 기세로 승리를 가져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핫3 홀인 5번 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30m로 플레이가 되는 파3 홀입니다. 오늘 플레이는 전장이 좀 짧게 세팅되어 있죠. 그린 주변 벙커가 굉장히 위협적인 홀입니다. 정확한 아이언샷이 요구되는 홀이죠.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고급 안마의자가 홀인원 경품으로 걸려있는 홀인데요. 오늘은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지. 연승가도 김태현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왼쪽 벙커 방향이요. 아, 좀 짧아서 아쉬웠네요. 괜찮아요. 베스트 볼이니까. 그래요. 네. 괜찮아요. 베스트 볼이니까요. 홍지우 프로가 해주면 되죠. 자, 이번엔 김상환 선수.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자, 홍지우 프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샷. 컨택 깔끔했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내네요. 김태환 선수는 온그린 실패했는데 홍지우 프로가 그 역할을 잘 해주네요. 자, 이번엔 이찬 프로의 차례입니다. 샷. 조금 더. 네.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퍼터 싸움인데 자신 있게. 화이팅. 자신 있게. 어차피 과감하게. 과감하게. 떨지 말고. 하나는 해야지. 저번에 너무 못해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올리고 풀었는데 퍼터 안에 훨씬 나았어요. 아니에요. 오르막이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렇대요. 네. 좋대요. 고급 안마의자의 향기는 맡지 못했지만 버디의 향기는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팀 프로들의 티샷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버디펏을 준비를 할 텐데요. 네. 라이징 선 팀의 버디펏이 홀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긴 하지만 브레이크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찬스가 있어 보이고요. 연승가도 팀은 좀 더 가깝게 붙이긴 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저들이 여기서 이 버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김상환 선수가 지난 경기까지 퍼팅 계속해서 짧았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스피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좋은데요? 버디? 좋은데요? 버디? 호구 불어요. 진짜 살짝 스친 거 아닌가요? 아깝게 컨시드 8을 기록하는 라이징 선 팀입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살짝 지나가는 스피드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네, 진짜 아쉽게 비껴 지나갔어요. 자, 과연 연승가도 팀의 김태환 선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찬스가 없는 겁니다. 네. 기대치도 없어요. 네. 무조건 홀을 지나친 스피드여야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좀 있어요. 자, 아, 짧았어요.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컨시드 8을 기록하면서 이번 홀에선 승부가 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라이징 선 팀이 원업입니다. 한올차 치열하게 전개되는 오늘 경기. 포섬 매치로 진행되는 6번 홀은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티샷합니다. 38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가장 난도 높은 홀이죠. 전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린의 언듈레이션 또한 굉장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6번 홀만 오면 저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연승가도 김태환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풀샷. 약간 왼쪽. 쉽지 않은 위치예요. 야, 괜찮아요. 페어웨이예요. 페어웨이예요? 네. 시작, 시작. 자, 이번엔 라이징선 김성환 선수 5번 우드 티샷 준비합니다. 굉장히 얇게 맞는 소리였죠. 오! 보여요. 네. 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랑 비슷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갑자기 파란 말도 왼쪽 나무 선상에 있을 것 같아요. 골로 내려와. 괜찮을 것 같아요. 티샷이 긴장돼요? 아니, 긴장은 안 되는데 저렇게 확실히 부담이 되긴 네.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니까 편하게. 그냥 연습할 때는 정말 정말 잘 날아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나쁘잖아요. 근데 맞고 내려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보였는데 그게 나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발 살아있어라. 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저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만 본인이 아니니까요. 자, 이제 연승가도 팀 홍지우 프로. 러프에서 두 번째 샷을 했는데요. 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린을 바로 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레이업을 선택을 했는데 페어리를 또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무에 살짝 막. 확실히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6번 홀입니다. 라이징선 이차연 프로는 볼을 찾았고요. 그 위치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샷. 네, 역시나 네. 레이업을 선택을 한 라이징선이고요. 페어웨이로 잘 꺼냈습니다. 셋업이 아예 안 나와 버려. 뜰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라이징선 김성환 선수 이제 우드 티샷 아까 전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긴장했어요. 비디오판도 네. 긴장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네.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긴장한 샷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긴장 풀고 세 번째 샷 잘 칠 수 있을지. 나이스. 김성환 선수의 유틸리티 샷이 그린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변까지 잘 왔습니다. 굿. 아주 이쁜 드로우가 걸렸어요. 긍정적으로. 오케이. 함을 주면 되죠. 아직 몰라요. 저도 3온이에요. 레이업 돼가지고. 저쪽도 네. 레이업 했어요? 왜냐면 온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어찌 똑같아요. 이차현 프로가 긍정의 힘으로 김상환 선수를 계속 끌어주고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자, 연승가도 팀 김태환 선수는 또 러프에서 세 번째 샷인데요. 좀 많이 왼쪽으로 당겨진 것 같죠? 와, 또 세 번째 샷도 러프로 갔습니다. 연승가도 팀 파이팅!
선수들이 화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날 사실 날씨가 기온이 34도 정도 됐었거든요. 폭염 속에서 약간은 지쳐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찬 프로의 네 번째 샷입니다. 더 가! 아, 좀 조금 더, 조금 더! 멈췄습니다. 6번 홀이 굉장히 어렵긴 어렵죠. 게다가 날씨도 너무 덥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상황이에요. 저 연승가도 홍주일 프로도 네 번째 샷인데요. 나이스 어프로치. 그린에 올라왔고. 아,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거의 양 팀이 서로 이기라고 기회를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가운데. 가운데. 네. 자, 이제 두 팀 모두 폰, 보기 퍼스를 남긴 상황이고요. 반드시 넣고 기다려야 하는 김태환 선수의 보기 퍼스입니다. 가야 돼.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브레이브 완전히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벗어나네요. 컨시드 더블 보기를 기록한 연승가도 팀이었고요. 확실히 좀 집중이 떨어진 상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6번 홀이에요. 라이징 선 김상환 선수는 반드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보기 팟 가자. 아, 이게 짧아요. 아, 아쉽네요. 양팀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6번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7번 홀 두 팀 모두 파이팅입니다. 7번 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티샷합니다. 170m로 플레이가 되는 파3 홀. 전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린의 언듈레이션도 굉장히 까다롭죠. 피니치에 따라서 굉장히 더 어렵게 플레이가 될 수 있는 홀입니다. 오늘 피니치는 그린 중앙 약간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연승가도 김태환 선수의 티샷입니다. 아유. 땡기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왼쪽으로 좀 많이 당겨졌어요. 아, 6번 홀부터 약간 리액션이 좋지 않은 김태환 선수예요. 자, 이번엔 라이징 선 김상환 선수입니다. 야. 이거 뭐예요? 같은 팀이에요? 아, 비슷한 곳에 떨어졌는데요. 확실히 지금 더운 날씨 속에 집중이 좀 떨어지면서 6번홀부터 아마추어 선수들 양팀 모두 조금 플레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스트 티샷이기 때문에 프로들이 역할을 해주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든든할 텐데요. 홍주일 프로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라이징 선 이차현 프로의 티샷인데요. 샷. 오늘 아이언 샷감이 좋았던 이차현 프로의 결과는? 네, 이차현 프로도 일단 그린에 올라왔어요. 자, 두 팀 모두 프로들의 티샷을 선택했고요. 와, 그 핀과는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제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할 텐데요. 앞서 티샷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만회하는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먼저 라이징 선 김상환 선수의 버디 퍼. 좋다. 오. 나이스 터치. 나이스 터치. 나이스. 네, 거리감 좋았습니다. 네. 제가 딱. 다시 집중력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 파이팅이에요. 이번엔 연승가도 김태환 선수입니다. 9m 버디퍼인데요. 네, 중간 지점부터 급격한 나이스. 내리막경사가 있는 위치인데요. 나이스 나이스. 생각을 타고 가다가 멈추고 말았네요. 김태환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땐 중간 지점을 넘어가면서 내리막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이어서 홍지우 프로가 팝업 준비합니다.
여기서 또 홍지우 프로가 파퍼 성공시켜준다면 김태환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리의 파퍼입니다. 오, 성공시키네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홍지우 프로 파퍼 성공하네요. 아, 김태환 선수가 뒤에서 기분 좋게 박수를 쳐주네요. 자, 이제 라이징 선. 이차현 프로가 파퍼 준비하는데요. 이 거리 역시 이런 순간에는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퍼시에요. 깔끔하네요. 나이스 파. 두 팀 모두 다 프로들이 깔끔하게 파퍼 성공시키면서 7번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라이징 선 원업입니다. 이어진 8번 홀에서는 아마추어 선수의 치열한 접전 끝에 8호 비기게 되면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와, 오늘 승부 정말 치열한데요. 결국에는 9번 홀까지 승부를 끌고 가는 두 팀이네요. 포섬 매치로 진행되는 9번 홀은 이차현 프로와 홍지우 프로가 티샷합니다. 467m로 플라이가 되는 파5 홀입니다. 페어폭이 넓기 때문에 티샷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홀이지만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에 어려움이 있는 홀이죠. 전략적인 샷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왼쪽 앞에 위치했네요. 연승가도 홍지우 프로가 준비합니다. 샷. 오, 네, 멀리 똑바로 잘 나왔네요. 제일 괜찮아요? 네. 홍지우 프로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요. 결과 좋았습니다. 이 9번 홀은 경험할수록 좀 더 알게 될 텐데 왼쪽 공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팅 구역에 쓰면 왼쪽이 좀 좁아 보이는 그런 샷 상황이 있죠. 네, 이차현 프로도 티샷 했는데요. 네, 왼쪽 넓어요. 이쪽으로 잘 왔고요. 두 선수 모두 비슷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라이징 선 팀은 코스를 알고 전략적으로 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린 제일 오른쪽 쪽으로 배우의 쪽 그냥 저기 우측에 안 보이는 지금 벙커 있잖아요. 네. 저 방향으로 그냥 네. 치셔도 네네. 130 안쪽이니까 좋아요. 네, 믿고 보는 티샷 이차영 프로의 믿고보는 티샷 세컨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끊어가요? 우리 저번처럼 했던 것처럼 갈까요? 저 벙커 위쪽으로만? 근데 이번에 너무 잘 쳐서 네. 거리가 많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두 프로의 티샷이 비슷한 위치에 떨어졌거든요. 이 두 번째 샷은 절대 왼쪽으로 당겨지면 안 됩니다. 와, 정말 오른쪽으로 잘 돌려서 드로우를 만들어냈고요. 네, 김태환 선수의 볼 잘 왔습니다. 절대 왼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어요. 자, 라이징선 김상환 선수도 똑같이 4번 유틸로 두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네, 안전한 방향으로 잘 출발시켰고요. 와, 네, 페어웨이를 잘 지켰습니다. 나이스! 뭐야! 잘하면서 두 아마추어 선수들의 세컨샷 참 좋았거든요. 유틸리티샷 다시 한번 보시죠. 절대 왼쪽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 오른쪽 카트도로 방향으로 훅스핀을 만들어냈고요. 김상원 선수는 경기를 거듭하면서 클럽 스팅을 좀 바꿨네요. 유틸리티 클럽을 잘 다루지 않는데 유틸리티 클럽이 이 코스에선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이번 경기부터는 유틸리티 클럽을 사용하고 있는 김상원 선수입니다.
자, 이제 프로들의 차례입니다. 연승가도 홍지우 프로의 세 번째 샷. 샷. 감사합니다. 자, 멈춰야죠. 그만.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아, 조금 큰 것 같은데. 조금 내려가겠다. 근데 오르막 퍼트. 아, 홍지우 프로가 80m 좋아하는데 지금 90m 쳐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자, 이번에 라이징 선 이차현 프로 세 번째 샷입니다. 굿샷. 정말 안정감 있는 세 번째 샷. 안전한 곳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좀 큰가요? 아니요. 네, 거리 딱이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포터. 포터의 달인이 있잖아.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퍼터의 달인이 여기 있나요, 지금? 아,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퍼터의 달인이 지금 나올 예정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 저기 왼쪽에 스크래치 난 거 보이세요? 아, 네. 네, 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왼쪽이죠? 한 컵 정도 보십시오. 한 컵? 한 컵으로 한 컵. 네. 지금 라이도 아까 거랑 비슷해서 하나 반. 그런 느낌으로. 진짜 정말 중요한 9번 홀입니다. 연승가도 팀은 무조건 넣고 기다려야 돼요. 그 뒤는 없습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그린 리딩을 마쳤고요. 김태환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과감한 스트로크인데요. 조금 더. 감사합니다. 잘 친 퍼시긴 한데 좀 아쉽네요. 컨시드 8을 기록하면서 홀아웃하는 연승 가도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라이징 선 팀의 버디 퍼트 성공하게 되면 바로 승리고요. 파퍼트를 해도 네. 승리입니다. 근처에 붙이기만 해도 그냥 이 경기는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 9번 홀에서 퍼터의 달인 찾기 했잖아요.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퍼터의 달인 김상원 선수의 버디 퍼트 갖다 붙이기만 해도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퍼달의 샷. 야,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와, 이런 몰라요. 이 경기 모릅니다. 아, 한 번 더. 홍지우 프로 정말 좋아합니다.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퍼팅의 달인은 이차현 프로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퍼터의 달인 지금 나가야죠. 자, 이차현 프로의 파퍼 성공하게 되면 오늘 승리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리예요. 이 퍼 놓치면 연장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차현 프로 결국 땡그랑 파퍼 성공하네요. 정말 대단했고요. 이렇게 되면 라이징 선 팀이 결국 나인홀 승부 끝에 연승가도 팀의 원업으로 승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연승을 달성한 라이징 선. 와, 오늘 정말 엎치락뒤치락 치열했던 승부였는데요. 박대성 해설위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라이징 선 팀이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려면 퍼팅의 달인이 돌아와야 됩니다. 기대됩니다. 퍼팅의 달인 나와주실 거죠? 김상환 선수?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4연승을 노리는 라이징 선 팀과 새로운 도전자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박대성, 진행의 홍재경이었습니다. 네, 뜨거운 태양처럼 라이징 선의 3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에 비친 반짝반짝 눈 부셔요. 네, 일단 3연승 달성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차현 프로부터 소감 들려주시죠. 3연승해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오늘 플레이에 조금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게 조금 자꾸 마음에 걸려요. 시작은 너무 순조로웠고 오늘 와 역대급 경기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김상환 선수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긴장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하지만 팀끼리는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네. 되게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게 하지 않고
믿고 그냥 쭉 얹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4연승 또 명예전당까지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되게 더 심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두 분 서로 잘 믿으면서 네.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요? 실수한 거를 너무 갖고 가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얹어가는. 자, 얹어가는 다음 경기도 기대하면서. 네, 4연승에 도전하는 라이징선의 다음 경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연승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